어영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이죠. 목사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를 바꿨어요. 이 정부를 향해서 이 주사파 놈들에게 절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때려주세요. 오늘 제목은 한 번만 때려주세요 이겁니다. 저는 요즘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 한 번만 때려주세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제가 지금 G7에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그곳에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덕분에, 누구 덕분에 간 거예요? 이 나라를 세우신 이승만 대통령,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주신 박정희 대통령, 삼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정말 기업이 말이죠, 이 나라의 위상을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덕분에 저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G7이 모이는 그곳에 참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나라를 이 북한에다가 중국에다가 갖다 바치려고 하는, 하나님 전 문제 한 번만 때려주세요. 정신 차리게. 우리가 하선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한번 제대로 때려주시면 정신 탈 줄 믿습니다. 저 국무총리 대통령 밑에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저 국무총리도 한 대만 때려주세요. 전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법부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망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저 판검사 문재인을 쭉쭉 빨고 있는 저 법원 멍청이들, 저 판검사들 한 번만 때려주세요. 여러분이 전교적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땅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린 초등학생, 학생부터 중고등부 학생들, 모든 학생들에게 역사를 왜곡시키고 거짓말로 역사를 가르치고, 저 주사파, 전교조, 저놈들 하나님 한 번만 정신 차리게 세게 한번 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려주셔야 됩니다. 이 잘못된 놈들 하나님이 때려주셔야 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니까 차별평등법으로 새롭게 청와대 건의해서 이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용어전술을 써서 평등이다 공평이다 좋은 말을 쓰고 있지만 속아서는 안 돼요. 공평이란 뜻도 모르고 공평을 쓰는 거예요. 공평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공평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대화하십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시험을 쳐서 점수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0점이야, 한 사람은 50점이야, 한 사람은 100점이야. 평등은 뭡니까? 공평은 뭡니까? 점수 나온 대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게 평등이요, 그게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0점을 맞았는데 50점을 맞았는데 100점 맞은 사람과 똑같이 100점 처리해버린다면 그건 불공평한 겁니다. 지금 이 공산주의 이놈들이 하는 짓이, 이 주사파가 하는 짓이 0점 맞은 사람, 50점 맞은 사람도 100점 처리하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저놈들 정신 차리도록 한 번만 때려주세요. 나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한 번만 때려주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같이 한 번만 때려달라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한 번만 때려주세요. 다시 더 크게 하나님 한 번만 때려주세요.
사람이 외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손 대시면 하나님이 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를 감옥에 가두는 저 추상빠졌군 목사에게를 우습게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들, 하나님이요 한 번만 때려주세요. 그래서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